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예. 가지고 있던 식량은 다 떨어지고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결사적으로 걸었어요. 그는 마침내 사막 가운데 작은 샘터를 발견하고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급하게 물을 마시고 나니까 얼마 전에 거기서 천막을 쳤던 그 흔적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는 혹시 천막을 치던 그 장소에 뭔가 음식 먹을거리가 있지 않나 해서 그곳을 막 뛰어갔어요. 자세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어떤 주머니 제법 큰 뭉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얼른 그것을 만져보니까 속이 빵처럼 말랑말랑 딱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친 듯이 주머니를 팍 풀어헤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팍 넣고 확 꺼내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놀랄 만큼 아주 좋은 큰 진주화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은 손에 한 움큼 쥐었던 진주화를 사방에 던져뿌리며 확 외쳤습니다. 겨우 진주알이었단 말인가. 그리고는 그 아랍사람은 사막에 누워서 그대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시간에 우리의 치부를 위해서 우리의 부를 위해서 더 노력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곳에서 더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가방 둘러맨 한 번만 더 하시고요. 기분 좋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가방을 둘러맨 그 어깨가 어깨요. 옆모습 봅니다. 옆모습 몰래 흔들어서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 느끼하게 웃어요. 내 발걸음 가벼워. 온종일 걸어 다녀 즐겁게만 해요. 즐겁게 어깨춤 뛸게 아니야 됐어. 길가에 앉아서 얼굴만 한 손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박수. 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어제 배웠던 노래 여보 사랑해요 기억나시죠? 그죠? 네, 주님 사랑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옆 사람 보면서 여보 사랑해요. 여보. 여보 사랑해요. 이번엔 자기 하셔야 돼요. 자기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 여보 자기 동시에. 여보 자기 사랑해요.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되게 쑥스러워하시네. 자, 이쯤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 그죠? 피카소. 피카소가 2차 대전 때 일이었습니다. 피카소 화실에 독일군의 아주 밉살스런 장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게르니카라는 그림이었어요. 게르니카라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이름은 스페인의 한 도시인데 이 독일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본 이 독일 장교가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당신이 한 거요.
그러자 피카소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이 했어.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예, 그 일을 우리 이상호 박사님이 열심히 소개해주고 계시죠? 예, 우리 그분을 위해서 아침에 많이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분이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새롭게 깨우시는데 어느 신학자에서 듣지 못한 예, 그런 아름다운 글이더라고요. 자, 남편 구실을 못하는 한 남자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의사와 의논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외과 수술을 받는 겁니다. 약물 치료를 받으면 1만 달러가 될 것인데 수술을 하게 되면 3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남편이 저녁에 상의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그래, 결정하셨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린 그 돈으로 부엌을 고치기로 했어. 자,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여보 사랑해요 노래를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여보 사랑해요 나가셔야 돼요. 여보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여보 자기 사랑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보 손을 가리고 이렇게 살짝 여보 귀 대고 시작. 여보 사랑해요. 이번엔 자기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 표현 다 못해도 여보 자기 동시에 자기 여보 사랑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참여하신 분들, 일찍 오신 분들 이름을 몇 분 호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기억나시죠? 네. 그죠? 자, 제가 왜 이거 할 때마다 애먹냐면 제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이곳에 와서 눈이 좋아질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예, 왜 이 뜻에 통하는 이 눈이 돼가지고 잘 보길래 왔는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할 때 제가 이름을 넣어드릴 테니까 그분들은 자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앞자리에 계신 분 어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예, 우리 김혜숙님 그 다음에 우리 성함이 이지은님 그리고 아 여기 아 우리 기쁨죠? 예. 예, 김규향님, 김금승님. 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잠깐 기다리세요. 자, 1절 먼저 부르고 자, 잠시 후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자, 우리 김혜숙님 일어나세요. 얼굴 보시면서 혜숙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이지은님 일어나주세요. 지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김규향님, 규향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규향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사랑하며 섬기리. 금순 모습 속에 보이는 금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존귀한 주의 자녀 되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 우리 박사님 강의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속에 우리는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 당신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사랑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도 사랑 없이는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그 욥이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조금 더 강화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워낙 이 말씀이 흔히 좋은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확인 재확인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제가 사실 뉴스타트 강의 때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번에 혹시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다 싶어서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주시는 자이지 우리에게 받으시는 자는 뭐예요? 아닙니다. 주시는 자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뭐요? 주려 합니다. 무엇까지 줘요? 네, 목숨까지 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어떻게 하신? 지으신 신, 창조주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모여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모여 주시는 자이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뭐요 주시는 자, 주시는 자, 주시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시는 하나님. 모세가 내가 너희들 앞에 무엇과 무엇을 두었으니? 네?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꼭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는 말을 하나님이 사망을 탁 우리 앞에 두었다는 말보다는 너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니 이런 말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또는 뭐요? 복과 화를 두었으니 복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뭐요? 화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이런 말을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욥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두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셨다면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 하면은 내가 복과 화를 너 앞에 뒀는데 말 잘 들으면 복 줄 게고 까불면 뭐요? 화를 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복과 화를 앞에 두었다 하면 자꾸 그런 식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선택이 있는 줄을 전혀 모릅니다. 왜?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을 체험해 본 일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했을 때는 확실한 선택의 자유를 준다라는 것을 뭐예요? 그 품성을 전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품성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관념을 막 해줘야 돼. 우리 저 피아니스트가 뭐라 그랬게요? 몇 살이지? 응? 응? 아이고 생각보다 나이. 아이고. 난 학생인 줄. 시집 갈 때 다 됐네 진짜. 예, 예. 저는 한 22살 정도 된 걸로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스물아홉이 되게 많다는 얘기는 아니야.
인터넷으로 광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밌냐고 물어봤더니 확 엎어지는 것 같대요. 아시겠어요? 아, 그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엎어진.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써놨나 그래요. 하나님은 전혀 일부러 어렵게 써놓은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그대로 돼요. 그건 너희의 선택이니라. 그래놓고 그 뒷면에는 나는 너희가 복을 선택하기를 뭐요? 바라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어렵게 읽는 거요. 와, 화와 복을 앞에 놔놨구나.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복 주겠구나. 이렇게 해버리세요.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영 이치에도 안 맞고, 그렇죠? 사랑에, 하나님 품성에 맞지 않도록 우리가 읽어놓고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11조도 시험해 봐. 예,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죠? 하나님 시험하지 마. 내 주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그랬어. 그러고 성경 읽으면 뭐래요? 11조 내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다 그러나. 아시겠어요? 저는 그 아마 이왕 11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만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글을 홈페이지에 써놨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돼서 조금 더 발전했어요. 말라기서죠. 나머지는 여러분 그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어보시고 이 도적질이 뭐냐, 온전한 11조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확실하게 써놨습니다. 이 도적질이 뭐 9% 뭐 내는 게 도적질이 아니라 뭐 9%도 도적질이겠죠. 그러나 10% 내도 도적질은 도적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왜 도적질이냐 그런 거 제가 다 써놨습니다. 그건 여러분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고, 이게 제가 최근에 와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 받아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요? 우리 11조 받아 먹고 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너가 11조 안 내면 난 못 먹는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 꼬마 아들한테 팥빙수 하나 사주고 너 한 숟가락 안 주면 내가 굶어 죽어 하는 말하고 같아. 아빠 배고파 죽어. 어떤 면에서는 뭐 애걸복걸하는 이유가 뭐냐, 그 줄 때 그렇죠, 그놈의 아들이 그 아빠한테 아빠가 사준 팥빙수요. 아시겠어요? 그걸 한 숟가락을 탁 주고 아빠가 맛있어 고마워 할 때 느끼는 뭐예요? 그 새로운 차원의 사랑. 그걸 느끼게 하려고 아빠는 애걸복걸하는 거야. 배고파 죽겠어. 동정심이라도 사가지고 한 숟갈 받아 먹으려고 하는 심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우리 11조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담도 이게 유분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론적으로 읽으면 저게 말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읽어야 돼?
하나님 품성으로 읽어야 저게 말이 됩니다. 예, 양식이 있게 하고. 우리 집에 양식이 없거든. 근데 이거를요, 이거를 개인 개인한테 다 하는 겁니다. 윤희야, 네가 11조 안 내면 내가 굶어. 또 네가 안 내면 난 굶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엇을 표현하기 위함이라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이라면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르는 소위 고등 비판론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죠. 이제 아시겠어요? 말도 성경 말도 안 된다 그러죠. 말도 안 되지 사실. 이 그래놓고 그래서 뭐예요? 이 누가 지어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누구십일지 모르고 이거 가지고 딱 물고 늘어지면 뭐예요? 논리적으로 말 안 됩니다. 그게 고등 비평론자들이 하는 일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부러 유치해진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지 못하면 성경은 여러 가지 모순이 나타나죠. 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십일조를 나에게 주는 것으로 나를 뭐요? 시험하여. 아, 나를 시험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빠는 왜 자꾸 팥빙수 사줘놓고 또 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아빠가 뭐라 그래요? 한번 시험해봐. 그거지. 예? 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자는 거지. 예? 한번 시험해볼래? 예? 그러면 내가 뭐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얼마나 큰 기쁨이 너희한테 오느냐, 뭐에 오는가 한번 경험해 보지 않겠느냐. 박수. 아, 이거를 말이요. 이걸 말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청구해야 나 집에 양식이 있겨. 맨날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잖아요, 이거. 나를 시험하여. 그러면 저 교인들은 와.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 있대. 완전히 거꾸로 돼. 그렇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건요 달라, 십일조 달라, 한 숟갈만 달라 하는 것은 결국 무슨 관계? 그냥 주고 말면은 그거는 영원히 무슨 관계요? 상하 수직 관계요. 그렇죠. 필요해? 오케이, 받아 먹어. 오케이, 필요하면 또 와, 또 줄게. 그건 항상 나는 상이고 너는 뭐요? 하요. 수직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이 내려와가지고 뭐예요? 이런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수평 관계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박수! 네. 네. 이 속에 그런 정말 정말 빛나는, 그래서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친구가 되고 싶어. 이런 거를 욥과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몰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무서워 보이는 것이 무서운 게 뭐예요? 아니다라고 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이건 아니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이건 무서운 것이 뭐예요? 아닌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여러분 가슴 속에 탁 이렇게 기초를 탁 만들어 놓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시는 거 그렇죠? 주는 자도 취하는 자도 그거 이제 확실하게 해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젯밤에 시간이 없어서 여기 이제 이거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들시고 쭉 이제 하는데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면 크고 측량할 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뭐요? 인정해.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요? 품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욥도 마찬가지요. 비슷한 소리 많이 하고 욥의 다른 소발이죠. 빌닷도 이런 소리 많이 해요. 보면은 지금 이 현대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 말은 대개 다 어느 차원에서 위대하단 말이에요. 능력 차원에서 위대하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위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 품성이 위대하다. 네.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는 막 산 막 하늘 번개불 막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지만은 무엇은 원하지 않는다? 품성은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최고의 신학입니다. 아시겠어요? 신학자 중에 이런 소리 한 사람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엘렌 화이트라는 분은 이 말을 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능력은 원했으나 품성은 원하지 않았다. 시대 소망 435페이지 있어. 와, 이건 대단한 얘기죠.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품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능력과 품성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분화시켜버렸다. 그래서 품성 없이도 능력만 있을 수 있다고 착각해 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창조력인데. 그래서 품성 능력 이원론이라고 저는 신학적인 단어를 만들어서 붙여봅니다. 품성 능력의 능력을 이분화해서 마침내 이원론이 생겼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은 강한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품성은 너무너무 뭐요? 부드럽고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품성은 원하지 뭐요? 않는다. 그런 품성은 약하다.
어떤 품성이 강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못해요. 노. 꽝! 하는 그런 품성을 원하지.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품성을 왜곡하였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뭐라 그래요? 루스벨은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왜곡하였다. 아주 막 정토로 찌르고 들어가는 어떤 신학자도.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현재 원죄가 뭐냐? 원죄라는 것은 루스벨이 처음으로 범한 그 죄가 뭐냐?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몰라요. 그죠 뭐요? 그 신학적으로 몰라요. 그죠? 루스벨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 뭐를 거역했냐? 몰라요. 교만해졌다. 그런 식이지. 하나님에 대하여 루스벨이 어떤 면을 찬성하지 않고 거기에 위배되는 생각을 가졌느냐.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다 풀려나오는데 맨 시초의 시작점을 모르니까 그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원죄가 뭐냐 하는 것이 각 종교마다의 문제점입니다. 원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일교의 원죄는 뭐예요? 통일교의 원죄.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원죄가 뭐게? 선악과 따먹었다는 게 아니오. 통일교의 원죄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더니 이 둘이서 뭐요?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뱀하고 뭐 했다? 뱀하고 간음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피가 뭐요? 피가 혼탁해졌다. 그래서 그 통일교의 기본 교리가 뭐요? 피가름 교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누어 받아야 된다. 그 피를 나누어 주실 하나님이 바로 문선명이시다. 근데 피, 그러니까, 뱀하고 무엇을 해서? 예, 간음을 했어. 성행위를 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뒤에 가렸다. 예, 이겁니다. 그랬으니까, 다시 새 피를 받아야 돼. 새 피를 받으려면은 문선명 선생님과 문선명 하나님과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원죄 교리요. 예. 네. 그래서 옛날 초창기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 근데 요새는 수가 많아지니까. 네, 네. 뭐 그렇게 좋아하시죠? 좋아하는 이제 직접 못 하시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델레게이션이 있고 요새는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야, 그래서 제 제자 중에 통일교인 의사가 한 분 있었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한국 사람인데 부인은 일본 사람이요. 그 어떻게 일본 여자와 결혼했냐 그랬더니, 예. 일본에 가서 큰 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였는데, 예. 이제 예. 문 하나님이 나오셔서 너는 너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줘야 돼. 그래서 하는 쪽에서 그래서 결혼해야 돼 그럼.
여러분 그만큼 문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그거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통일교 세력이 큰 거예요. 그만큼 믿는다니까. 그런데 문 하나님은 그만큼 믿는데 진짜 하나님은 그만큼 안 믿어 사람들이. 그만큼 믿으면은 진짜 큰일을 해내. 아시겠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인데 허지부지하게 믿으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루스벨이 하는 말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이 사람들이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되잖아요. 이 피조물 차원에서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품성은 모르면서 능력은 뭐예요? 인정한다. 아시겠어요? 그 특징입니다. 특징. 이건 엘렌 화이트 얘기한 대로 와 그렇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갑시다. 그 다음에 자, 아, 제가 하나 또 빠진 거. 예,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사람이 깊이 예,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그 엘리바스가 지금 아 뭔가 눈앞에 뭔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막 생각이 좀 혼란스러웠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습니다. 아 무슨 이상이 나타났는데 뭐 생각이 혼란해지면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느니라. 그때 영이 그 나타난 게 뭐예요? 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어떻게 네, 교제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얘기는 욥한테 지금 얘기하면서 하는 말은 자기한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찾아온다 이거예요. 요새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요새도 있어요. 그 옛날에 일어난 현상은 요새 다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고 이상구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이상구. 왜 그러시는데요? 너 인마 아까 이쁜 여자 쳐다봤지? 예. 맞습니다. 조금밖에 안 봤는데. 이런 식의 교제를 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식의 교제를 하고 있으면은 강박증에 걸립니다. 저는 하나님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래도 강박증에 제가 옛날에 많이 어릴 때 시달렸어. 제일 시달린 강박증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님이 33살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제 7살 때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전 무슨 강박증에 시달렸냐면 나도 33살 때 죽을 것이다. 그게 나를 놓고 자꾸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계단이 24계단밖에 안 됐다. 그럼 그거 안 돼. 그럼 24계단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34개를 채워야 돼.
그 24개단밖에 안 되면은 24번만 그러니까 33번까지만 하면 33살을 죽는다는 거. 그게 내 관련 광박 관련. 그래서 계단을 올라갔다가 이게 몇 가지는 몇 계단인 게 세. 2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잊어버린 척하고 또 내려가. 그래서 이제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하면은 내가 33살 때 안 죽고 계속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어느 부위에 조금씩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그래. 믿을 곳이 없어서 그래. 그 내가 뭘 하나 규칙을 내 혼자서 정해놓고 그걸 내가 믿는 거요. 그 하나님이 없다는 게 이렇게 큰 비극이다 이 말이야. 그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뭐요 하시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믿을 때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그런 강박관념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막 저 마우스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하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34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 왜? 했다 하면 34번을 해야 되니까. 그 체육 시간에 이거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고민이야. 왜? 34번을 해야 되니까. 34번을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 그래, 막 죽으라고 딴 애들은 막 20번쯤 하고 그만두는데 나는 막 예! 그런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지. 예, 아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질문이 아니라 편지가 와 있어요.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사람이란 것이 저절로 진화론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창조주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고부터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강박증이에요. 아시죠? 그 사람은 신발을 신었다 하면 꼭 발가락을 움직여서 내가 신발을 확실히 신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물리학 박사는요. 이 박사요. 물리학 박사. 지금 캘리포니아 그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일하고 있는 박사요. 이 사람은 어떤 책이 있어. 그 책이 서랍에서. 그 책이 없어지면 자기는 큰일 뭐요? 그 책이 없어지면 자기에게 큰 재앙이 생겨. 그래서 어디 갔다 와도 꼭 와서 한번 열어보고 있다. 그럼 괜찮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댕기는 사람이었다. 아닙니다. 책을 믿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힘이 하나도 없어. 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한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주일날 뭐예요? 교회 가는 거고 이거로부터 자유케 하냐. 왜?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건선 피부염이 생기고 자가면역병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뉴스타트로 왔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잖아.
그 다음부터 점점 피부도 좋아지고 강박증도 없어져서 드디어 그 책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이명원 씨도 29살보다는 많다, 그렇죠? 젊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잠을 못 잔 거예요. 잠 못 잔다는 것은 뭔가 강박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나를 괴롭히고 33살. 그럼 저도 잠 못 잤어요. 무슨 그 강박 공포증이 있다고. 17살 때부터 쟤하고 교제했어요. 제가 KBS 나간 후로 그때 공주여고 2학년? 응? 1학년? 네, 공주여고 1학년. 편지를 한번 쓰면 7장, 8장 찍죠.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다가 17년 만에 맞는 거예요. 이번에 17년. 그래서 다 불면증, 그 불면증이 꼭 강박증이지. 시달려다가 작년부터, 한 1년 전부터 드디어, 그리고 저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러다 다시 이제 하면서 진리를 다시 배우고 하나님이 확실해지고 이제는 뭐 새록새록 잘 잔대요. 예, 예, 새록새록.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하나님을 다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세상에 강박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어느 면에서 그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근데 이제 근데 자유케 되면 그 비밀을 털어놓을 자유도 생기죠. 옛날엔 그 비밀이 막 누설될까 봐 막 두려워서 누가 알면 어떡하나. 이제는 털어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자유지 뭐. 뭐예요? 배째라지 뭐. 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이거죠.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이 두 분 부부가 이 뉴스타트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짜 알고 뭐로부터 이겼느냐. 자존심. 자존심 세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자존심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이제 굽힐 수 있고 미안하다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자유로워진 거예요. 옛날은 절대로 왜 내가 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마 남편 되게 고생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부인이 탁 이렇게 놀랍게 변하니까 남편도 좀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외과 병원을 하시는데 문 딱 닫고 오셨어. 문 닫고. 참 왜?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문 닫고 오기 그거 쉬운 거 아니요. 문 닫아 놓고 나중에 또 환자 안 오면 어쩌까 싶고. 물론 이 5일 동안 수입도 없지만은 그다음에 또 이 환자 뭐요 떨어질까 봐 또 뭐 그거 뭐 보통 일이 아니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으로부터도 뭐예요? 자유케 될 수 있다, 이겠지. 참. 자. 다음 욥이 그래서 그 영이 예. 그래서 이 영들이 찾아와 사람들에게 영들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예요? 예. 보이기도 어떤 때는 뭐예요? 말만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라. 나는 하나님이다. 상구야. 정신 차려 이놈아. 이랬으면서. 영이 내 앞으로 지내면 내 몸에 틀이 버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무엇을 나타내려고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를 나타내요. 와, 다 하나님이 찾아오면 뭐예요? 머리가 쪼패 쏜답니다. 와,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뭔가 뭔지는 몰라도 뭐요? 자기 앞에 다 엘리바스 하고 섰대 말입니다.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근데 이 말은 뭐요? 자기가 들은 말을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욥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네가 착하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착하겠느냐? 내가 들은 말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뭐요?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뭐요? 미련하다 하시니. 와, 이놈 하나님 대단해. 종이라도 항상 의심해. 이 녀석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랑하고 다르죠, 그렇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하고 반대요. 그래서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 그러니까 조석 사이에 눈 깜빡할 사이에 뭐요? 죽을 수 있는, 죽을 수 있어도 죽어봐야 뭐요? 그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뭐요? 없는 그런 인생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굉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인간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파리 목숨처럼 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키라. 그런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이 말을 진짜로 믿는다고, 이 말을 진짜로 믿는 말 중에 여러분, 욥의 말, 욥의 친구들의 말 중에 진짜로 믿는 말 중에 제일로 인기 있는 말이 뭐게? 아, 예, 너희 시작은 미약하나 뭐요? 끝에는 창대. 이게 빌다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교인들이 욥의 친구가 한 말을 다 뭐요? 진리로 삼고 그 그릇을 심지어 뭐요? 집에 교원 집에 가면 뭐 시작은 미약하나 마지막 욥기 8장 6절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 어찌하시나.
이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백에 알지 못한 품성이지.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막 집집마다 붙어 있어. 식당 가도 붙어 있고 막. 근데 식당 가서 붙어 있는 거 보면 교인 식당이래. 뭐 어떤 데가 막 교인 아니라도 붙여놨더라. 교인 아니라. 이 미신적이요. 하나님을 진짜로 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갑시다. 5장. 5장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6장. 자, 이제 6장으로 들어가면 욥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대충 뭐요? 준비 단계에서 원망을 했다가 간접적으로 원망을 했대. 이제는 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 5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자, 여기 무슨 말 나와요? 분한이 뭐예요? 분하고 한. 응? 한이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이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응? 바다 모래보다도 뭐예요?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뭐예요?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하나님의 뭐예요?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뭐요? 덕을 마셨나니. 그 놈은 화살이 무슨 화살이었어? 톡화살이었어. 그 누가 쏘았어? 하나님 쏘아서 내가 톡을 마셨다. 이야, 이제 이게 뭐예요? 이제 욥은 무슨 파가 되는 거 이거? 막가파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진짜 막가파가 되겠다고 나옵니다.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뭐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 무섭다. 아, 자,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는 곧 나를 뭐요?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하나님의 손을 들어 나를 뭐요? 끊으실 것이라. 이제 이게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를 뭐요? 기뻐하신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취미가 뭐라고요? 죽이는 게 취미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취미생활 하는 거다. 이게 지금. 그 말은 뭐예요? 자기한테는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뭐예요? 없다. 이게 취미다. 취미. 가끔가다 이렇게 사람을 뭐예요? 아주 괴롭히는 취미가. 그런 그렇게 빗대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소. 그러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최악으로 만들어 놓죠. 그렇죠? 최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그래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여기서 뭐예요? 무정한. 그 속에는 전혀 사랑이 뭐예요? 없다.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뭐요? 나는 기뻐한다.
이게 지금 악이 났어 안 났어? 그래, 네가 날로 한번 고생시키 봐라. 내가 그래 울고 앉아 있을 것 줄 아나? 내가 그래 해봐라. 나는 좋다. 뭐 이게 악에 바친 소리요. 그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뭐요? 구역자요. 나는 죄진 거 없으니까 해보려면 해보소. 배짱 대단해, 그렇죠? 이 말을 여러분, 뭐 여기 뭐 나는 거역한 거 없습니다. 이게 아니요. 당신이 나를 멸하길 기뻐해도 나는 끊이길 거 뭐요? 하나도 없다. 당신 말 거역한 거 없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이건 순전히 당신의 취미생활이다. 당신은 뭐요? 사람을 멸하기를 기뻐한다. 특히 내 같은 사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와.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네.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건데 오히려 참겠느냐. 이제 뭐요? 기력도 없다. 참지도 못하겠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 지혜, 옳은 생각들은 다 뭐야? 누가 뺏어갔다? 뺏어갔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막말해도 뭐요? 누구 책임이다? 아는 책임이다. 나 경솔해도. 이것은 나쁘기도 하지만은 뭐예요? 어쩌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솔직할 수 있는 자유. 적어도 그것은 욥이 누리고 뭐예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세요? 그래서 이게 양극이 있는 거예요. 양극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해도 양극으로 가잖아. 그렇죠? 극단으로 치다 할 것 같아. 한 5분 싸움하고 금방 뭐요? 이제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이야. 근데 서로 믿을수록 더 어떻게 해요? 쉽게 그런 말이 나온다고. 믿을수록. 왜 그래도 안 그렇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요 참 힘듭니다. 아시겠어요? 여자들은 말 그런 말 해놓고 결정적인 말을 해놓고도 금방 좀 무슨 뭐 안 한 거 그치 뭐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다 이게 비수가 꽂혀가지고. 남자들 해결하는 시간이 좀 뭐예요? 좀 그래요. 그러면 남자가 그래서 남자 오래 못 사는 거거든요. 여자는 그 지독한 말 해놓고도 아 보면 끝났어. 그래서 이제 남자들 생각에는 여자들의 그런 모습, 자기 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뭐요? 약간 정신이 예. 그렇죠. 여기 남편들 다 알잖아. 그렇죠. 정상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 그래서 이제 여비 친구한테 이 한마디를 합니다.
전화를 받으려면 얌전하게 받지. 자,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도 막말을 합니다. 너희도 뭐요? 허망한 자라. 그 영어로 하면 You guys are nothing 그런다고요. You are nothing. 친구도 뭐도 아니다. 너희는 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새끼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이야. 이제. 너희도 허망한. 이걸 이제 클래식하게 고전적으로 번역하는 게 이렇게인데. 그래놓고 뭐요?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뭐요? 겁내는구나. 여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요. 나를 보니 겁나지?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이렇게 된다면 너것도 겁나지? 직격탄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욥이 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너거보다 낫다, 내가. 내가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취미생활에 내가 희생을 당하고 있을지언정 너희들보다는 뭐요? 너희들 겁나지? 겁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뭐요? 낫다. 다를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 하더냐? 웃기지 마라. 나는 재물로 보나 뭐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너희들한테 도움 받은 것도 웃고 이렇게 나가요. 자, 그래서 쭉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보세요.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나를 똑똑히 쳐다봐. 이 욥 대단한 사람이요, 그렇죠? 나를 봐. 너희의 모범이야. 이 말이야. 뭐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뭐요? 거짓말하지 아니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뭐요? 이러니라. 너희들 회개할 것이면 회개해. 지금 내 말하는 이것들이 뭐요? 이게 의로운 일이. 내가 다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취미지. 너희가 이거 당할 때는 너희 죄 때문에 당할 줄 알아. 이야. 이제는 뭐 하나님도 없고 친구도 뭐요? 없어. 이래서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self-righteousness라 그럽니다. self-righteousness. 그런데 욥은 이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아마 가장 self-righteous.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의로워. 내 정도만 돼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워낙 완벽하니까 한번 취미삼아 이래 보는 거지. 너희 생각대로 말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을 줄 알아. 아직도 자기 자신의 self-righteousness에 대하여 자신이 뭐요? 예.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뭐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상구도 저런 그 중에 속하는 게 아닌가. 예. 속할 때도 많아. 아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은 내 미각이 어찌 괴휼을 분면치 못하랴. 영어로 좀 봐야 되겠네요. 참 미각이란 말이 나오는데
입맛이 왜 여기에 등장하는지 참 재미있는 말인 것 같아요. Is there injustice on my tongue? Cannot my 뭐요? Taste discerned unsavory. 야, 이 진짜 입맛이네요. 내 입맛이 내 혀가 맛 있고 없고를 뭐요? 구별하지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와 입맛 얘기가 어떻게 해요? 일치한다는 것을 욥은 뭐요? 알고 있어. 영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면서 입으로 뭐요?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것은 서로 잘 어울리지 뭐요? 않는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뉴 킹 제임스고 이건 RSV를 한번 봅시다. Is there any wrong on my tongue? Cannot my taste discern calamity? 이거는 둘 다 영적인 얘기인데 그렇죠. Can my mouth? 이건 또 이 NIV는요 너무 그냥 지 마음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예 좀 문제가 있어요. 다른 걸 한번 봅시다. Cannot my taste discern mischievous things? 이것도 영적으로 번역했네. 그렇죠? 킹 제임스만 RSV를 한번 봅시다. 칼라미도 영적으로 번역했고 taste discern perverse things. 예. 이거는 입맛으로 번역을 했고 예. 근데 우리 말은 하여튼 이 정도로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자. 자, 여기 이제 욥이 이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욥이 막가로 막 나오지만은 보세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사례는 구대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절망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뭐요?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예. 예. 내가 잊지 아니한다. 저 사상이 상당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면에서 중요한 사상이에요? 요새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은 죽어버리면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이면 정녕코 뭐요? 죽으리라. 죽으리라면 없어지리라.
내가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다. 근데 영혼 불멸설을 믿으면 계속 있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뭐요?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다시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그런즉 보세요. 이제 여기 자, 내가 죽어버리면 뭐요? 다 없다. 내 존재라는 것은 없다. 다시 돌아올 수도 뭐요?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다시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요새는 무당한테 가면 다시 봐요 안 봐요? 다시 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은 마귀의 장난이다. 그렇죠? 자, 다시 볼 수 없고 나는 없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입을 뭐요? 그만. 그러니까 내가 할 말 다 하겠다. 임기 말년에 할 말. 다겠다. 내가 먼저 관두면 뭐예요? 내가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 말 다 하겠다.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뭐예요? 원망하겠다. 이제 막 완전히 뭐예요? 이제 원망할 때 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뭐요? 나를 지켜. 내가 뭐 영원합니까? 내가 뭐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뭐를 모르는 소리요. 하나님은 이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짓거려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만 보고 짓거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릴 줄 몰라. 하나님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 줄을 뭐요? 관심이 없어. 자기의 뭐요? 자기의 무엇에 지금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Self-righteousness. 그래서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눈앞에 이상이 나타나게 해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비슷하죠? 누구하고? 엘리바스하고. 네, 비슷해요.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뭐요?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요. 이 말은 전체적으로 나쁘다 싶지만은 이게 좋은 점이 들어 있어. 뭐가 들어 있어요? 이 말 속에서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어요? 여기 뭐 나를 뭐요? 놓으소서. 욥의 관념 속에는 누구든지 살아있다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뭐요? 잡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뭐요? 이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고약한 취미 생활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나를 죽이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나 이제 뭐요? 놓으셔. 난 죽을래요. 내가 당신이 이 고약한 취미 생활에 더 이상 내가 고생하기 싫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 날은 나를 놓으소서. 그러니까 생명을 싫어하고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서 그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뭐요?
심하냐. 자, 이게 욥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을 뭐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에 왜 착했냐가 여기서 나타나. 왜? 아침마다 뭐요? 여가 오늘도 착해라.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분초마다 뭐요? 그래, 네 진짜 착한 놈인가 안 착한 놈인가 좀 봐야 되겠다. 그 강박 속에 사는 거요. 그러니까 여분 자기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완벽해서야 안 했어요. 완벽한 거예요. 그 완벽성을 가지고 내보다 나은 놈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이게 웃겨도 뭐예요? 보도 웃기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욥을 보고 있었을 때는 참 답답한 것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이만 무슨 말이야? 항상 뭐 하고 있다?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다. 나의 짐 삼킬 동안도 나를 뭐요? 놓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그렇게 착하게 사는 대가가 이것이라면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요? 감찰하시는 자요. 욥의 신관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욥의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보 감찰하시며 하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까? 어찌하여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 뭡니까? 그 해필이면 왜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두시고 그렇게 나를 교육하려고 딴 사람이나 좀 돌아보시지 왜? 나를 관역으로 삼았다 그러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요? 자기 잘났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시시한 놈들 관역으로 삼지 않고 내 같은 사람은 관역으로 삼으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힘들어 시켰습니다. 왜 스스로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게 했습니까? 이제 막 짐 넣어서 이제 좀 편해지십시오. 아주 이런 얘기 여자들이 많이 해요. 그래, 내하고 살기 힘들지? 그래, 내 나갈게. 내가 짐을 들어드려야 안 되겠다. 당신 내 데리고 산다고 힘들지? 그렇죠. 네. 주께서 어찌하여 내 뭐요?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내 허물이 있더라도 사하여 줘야지 왜 안 사하여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죄하여 버리지 뭐요? 아니하시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예.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뭐요?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막 끝냅시다. 뭐 이혼하자는 얘기고 그렇죠? 끝냅시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욥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본 뭐요? 관점입니다. 관점. 그러면 이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저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기억하세요.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며 내 죄악을 저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 시편으로 가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노래했냐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맨날 고생해서 안 했어요.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뭐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 그렇죠? 나가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뭐요? 경책지 아니하시며. 욥이 얘기한 거하고 뭐요? 정반대요.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뭐요? 그 심이로다. 박수. 예. 예.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이렇게 뭐요?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와. 그런데 뭐 겉으로 봐서는 누가 더 착하게? 욥이 더 착합니다. 욥이 더 착해. 욥이 더 착해. 네. 그러나 욥은 self-righteous.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자기의 의로 완벽하지 다윗처럼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난 것도 다 하나님의 뭐요? 인자하심 덕분에 자기의 모든 죄악이 사해지고 이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고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을 욥은 할 수가 뭐요? 없지요. 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을,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요. 이게 이제 내일쯤 되면 답이 나올 텐데 네? 일단은 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엽기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제 이래 놓고 이쯤 알고 이 말을 보니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욥에게 뭐요? 대여 저렇게 얘기했다는 게 조금 이제 안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점점 더 안 맞아 떨어집니다. 엽기를 배워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면서 엽에게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봅시다. 보시면. There was a man in the land of Uz whose name was Job. And that man was perfect. And upright. Wow. Perfect. 여기 perfect 합니까? No way. He is perfect. 여러분 perfect 하기보다는 결정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정적으로 부족해. Perfect 한 거는 누구의 눈에서 perfect 해요? 스스로 perfect. 예. 네. 근데 하나님이 욥보고 퍼펙트하다. 이거는 일단 말이 뭐요? 돼요? 안 돼요? 말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요 의문을 품고 욥기를 지금 계속해 나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의문을 궁극적으로 어때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냥 여러분이 처음 읽었을 때 그 뜻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이제 욥기를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저 말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말이요, 은혜가 되는 말이요. 짐이 되는 말이요. 나는 욕보다는 완전하지 못해.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깨닫고 보면은 이 말이, 이 말에 대하여 여러분도 감사할 시간이 곧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오해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음성을 저희들의 가슴 속에 들려주시옵소서. 욥이 자유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거짓 속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자유하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하여 진리의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사망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생명으로, 진리로 자유를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야말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괴로운 인생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마우신 이상구 박사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정확하게 15분 후에 우리 산책 나갈 거니까 옷을 잔잔히 챙겨 입으시고요. 어제 사진을 많이 못 찍었거든요. 오늘은 잘 준비해서 많이 찍을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춥게 하시되 예쁘게 하고 오십시오.
아셨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5분에요.